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2월 소식을 전해드릴 강서구청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중 금으로 끝나는 단어가 유독 많습니다. 황금, 소금, 현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닐까요? 1월 1일에 결심하셨던 새로운 다짐, 한 달이 지난 지금 잘 지키고 계신가요? 해이해지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마음 잡고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 바로 2021년 두 번째 강서는 지금 시작합니다. 2021년 2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이번 달에도 다양한 소식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죠? 특히 시장에서 파는 떡볶이, 닭강정, 만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집콕 생활하면서 손쉽게 입맛 돋우는 반찬과 싱싱한 과일 맛보는 건 어떨까요? 가까운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외출이 꺼려진다면 우리 동네 전통시장의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놀장 앱을 통해서 까치산 시장, 당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고 네이버 동네 시장 장보기 사이트를 통해 남부 골목시장, 송화 벽화시장, 화곡 본동시장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별로 일부 배달 지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여유를 즐기며 보내는 주말, 주변 공사장 등의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강서구에서 휴일 환경 불편 해소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등의 소음으로 인해 불편하시다면 다산 콜센터 또는 강서구청 당직실로 전화주세요. 든든한 기동반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고 관리자 계도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서구에서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역 내 30세대 이상 아파트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은 한 개 단지에서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아파트, 더더욱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니 공지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신청 기간은 2월 26일 금요일까지라고 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임산부의 올바른 식생활, 예비 엄마가 되는 첫걸음이죠. 임산부의 음식 섭취는 태아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신경 쓰이실 텐데요. 강서구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응원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강서구에 주소를 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문 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필요한 품목만 주문하는 선택형, 완성된 꾸러미를 주문하는 완성형으로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1년 동안 최대 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홈페이지 또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서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재다능한 대학생 여러분, 어려운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해서 숨겨왔던 재능과 지식을 기부해주세요. 지역사회 재능도 기부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강서구에서 제3기 지역사회 기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학업 성적 평균 비학점 이상,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학습, 진로, 예체능 지도 등 재능 기부 활동을 하며 시간당 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장학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공고 및 제출 서류는 강서구 장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중고등학생 입학 준비금 지원, 우리 동네 키움센터 2개소 확충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강서 생활도 분야별로 준비했습니다. 강서 까치뉴스 2화로 역시 놓치시면 안 되겠죠? 다가오는 명절, 강서는 지금에서 알려드린 뜨끈뜨끈한 소식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고 누구에게나 언제든 열려있는 아이강서 TV에 놀러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 달 뒤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는 지금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